필살기 프로의 추천 매물 원포인트 필살기 시간입니다. 주택 시장에 정말 규제가 강해지면서 주택의 대체 투자처로 상가를 찾으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주택 시장 오늘도 뭐 주택 시장에서 네. 어떤 정책 발표했는데요. 그렇죠. 오늘 가지고 나온 그 소개해드릴 물건은 미사 강변도시에 있는 상가를 준비해봤습니다. 네, 하남으로 떠나보겠습니다. 원포인트부터 확인해 보시죠. 접근성 우수, 집객력 최우수, 차별화된 스트리트형 상가. 하남 미사 강변도시에 위치한 상가 건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미사 강변도시는 서울 강동구와 가까이 있어서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강남과 잠실까지 편리하게 이동이 가능한 지역인데요. 게다가 여기에다가 5호선과 9호선의 연장 소식까지 갖추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5호선 같은 경우에는 올 6월달 정도면 네. 미사역이 개통 예정이고요. 그쵸. 또 9호선까지 연장 개통이 된다고 하게 되면 강남과 잠실로 20분 내에 접근이 가능한 지역의 물건이다라고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교통이 정말로 편리한 것 같습니다. 게다가 오늘 소개해드리는 매물은 과거에 카페촌으로 유명했지만 최근에는 가족나들의 명소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미사리 조정 카누경기장에 근접해 있습니다. 경기 남부권의 랜드마크라고 할 수 있는 하남 스타필드도 인접해 있기 때문에 풍부한 유동인구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지하 2층에서 지상 5층 규모의 상가 건물은 3면 개방형 스트리트형으로 차별화를 둔 것이 특징인데요. 일반 상가 건물에 비해서 집객력이 우수하고 소비자들에게는 오감만족 쇼핑을 즐길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오는 2020년까지 개방 예정인 고덕 상업 업무지구와 우수기업 40여 곳, 15,000여 명이 상주하고 있는 강동 첨단 업무지구 등 대규모 호재가 눈에 띄는 미사 강변도시인데요. 네,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가 건물로 집객력이 정말 우수한 상가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자, 본 미사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사 강변도시 일반 상업지 6-1BL에 위치해 있고요. 자, 면적을 보시게 되게 된 104.76제곱미터, 전용 면적은 56.33제곱미터로서 전용률이 54%나 되는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2층에서 지상 5층까지 되어 있는데요. 지금 본 상가는 2층에 자리 잡고 있고요. 자, 본 상가의 특징을 보시게 되게 되면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임차가 완료되어 있는 물건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상가의 내부를 보시게 되면 층구가 5.4m나 되기 때문에 굉장히 규모가 있어 보이고 또한 또 안락한 부분 자체까지도 있는 규모가 있는 상가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2018년도 11월에 준공이 완료됐고요. 지금 매매가는 3억 8천 260만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미사 강변도시의 상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 입지를 보실 텐데요. 지금 보시게 된 바와 같이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미사 조정경기장, 조정경기장에서 도보로 1분 거리, 도로만 하나 건너다고 하게 되면 미사리 조정경기장은 1분 거리에 있고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교통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주변에 올림픽대로와 서울 외곽순환도로 그리고 지금 보신다고 했지 미사대로까지도 이용할 수 있게 근접해 있는 상가의 특징을 보이고 있고요. 자, 주변에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뭐 강동 엔지니어링 복합단지 그리고 지식산업센터 또 하남 스타필드의 주변에 있기 때문에 상권에 있어서는 나름 입지에 있어서 가치가 굉장히 높은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3면 대로변 코너 상가고요.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한 500여 미터의 스트리트 상가의 중심에 있으면서 일단은 지금 주변에 여러 아파트들의 배후 수요가 있는데요. 이 배후 수요를 간단하게 보신다고 하게 되게 되면 일단 주변 1km 내에 지금 보신다고 같이 입주의 9천여 세대의 배후 수요가 있고요. 또한 주변에 6만 명 가까운 지식산업센터의 고용인원 그리고 현재 미사리 조정경기장에 연 100만 명 이상의 지금 관광객들이 있기 때문에 본 상가에 있어서 입지에 있어서는 앞으로
상승 가치가 충분히 있는 입지를 가지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그러면 본 상가의 특징을 좀 말씀드릴 텐데요. 바로 앞쪽에는 미사리 조정경기장이 있고요. 예전에 미사리 카페촌이 환골 탈퇴해서 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본 상가 같은 경우에는 현재 준공이 바로 다 완료되어 있는 물건이고요. 지금 보신다고 같이 본 상가에서 바로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바로 조망할 수 있는 위치에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내부로 들어오신다고 하게 되면 층고가 5.3m나 되기 때문에 웅장한 모습 자체를 좀 볼 수가 있고요. 지금 보신다고 하게 되면 조정경기장을 조망할 수 있는 야외 테라스까지 되어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전반적인 특징을 좀 정리를 해낸다고 하게 되면요. 보시는 바와 같이 지난 11월에 준공이 완료되어 있고요. 지상 5층 건물로서 두 개의 동으로 형성되어 있고 3면 개방형 스트리트 상가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전용률이 54%나 되는 널찍한 상가의 전용률을 보이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또 다른 어떤 특징들을 보신다고 하게 되면 한강, 미사리 조정경기장을 볼 수 있는 조망권이 극대화되어 있는 상가고요. 또 옥상 정원이 조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니 콘서트도 가능한 정원의 모습을 보시고 계시고요. 뭐 이 건물 자체가 주변에서는 가장 대형 상가의 건물로서의 특징을 보이고 있다라고 말씀 좀 드리고요. 뭐 내부로 보시게 되게 되면 개별 창고를 제공하고 또 전 6.6m의 주차 폭 자체가 넓기 때문에 여성분들도 굉장히 주차하기 편한 상가의 주차장이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상가의 특징을 보시게 되면 현재 뭐 1층에는 카페, 패스트푸드점들이 지금 MD가 구성되어 있고요. 2층 같은 전문 식당 등에서 여러 MD에 있어서도 굉장히 차별화된 MD의 구성을 갖고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는 가격일 텐데요. 자,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미사 지역에, 미사 강변도시 지역의 중심 상업 지역은 아닙니다. 중심 상업 지역의 가격은 굉장히 높죠. 그러니까 가치가 있죠. 그렇지만 미사리를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조정경기장, 또 조정경기장 앞쪽에 있는 카페촌이 환골탈퇴해서 변해져 있는 상가의 상가이기 때문에 한번 주목해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좀 말씀 좀 드리고요. 자, 매매가는 38,260만 원이고요. 자, 임대보증금은 현재 3,176만 원으로 임대가 확정되어 있는 상가로서 대출을 활용하신다고 하게 되면 실투자금은 2억 원에 만나보실 수 있는 상가라고 정리해드리고요. 자, 세 가지로 본 상가의 특징을 정리해드린다고 하게 되면 첫 번째로는 미사강변도시의 컬처 중심 스트리트 상가에 있어서의 상권 코너 위에 있기 때문에 현재 입지 가치를 첫 번째로 들 수가 있겠고요. 자, 두 번째는 다른 어떤 타 중심 상업지역보다는 나름대로의 분양가가 저렴한 상가로서 수익률 자체가 더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수익성 가치를 좀 들 수가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배우 수요와 관광객들이 많기 때문에 유동인구가 많다라는 부분과 또한 안정적으로 임차가 맞춰져 있기 때문에 공실 위험률 없이 운영할 수 있는 상가라고 정리해드리겠습니다.